프로의 실력은 아타시의 카메라 백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소자개에 달려 있으며 이렇게 버클을 열어서 카메라 가방을 열게 됩니다. 이렇게 지퍼를 열게 되면 이제 DSLR을 수납한 상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좀 큰 장비를 수납했기 때문에 이렇게 측면에 버클을 또 추가로 열어서 이제 이렇게 개방을 크게 할수 있습니다. 현재 담긴 장비는 이제 이렇게 세로그립을 장착한 DSLR을 70200 렌즈를 마운트한 상태에서 그대로 장착된 상태였습니다. 70이 아니라 한240 정도를 마운트했을 때는 이제 이렇게 내부에 추가로 렌즈 하나 정도를 더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양쪽에는 이제 현재 레인커버가 수납되어 있으며 이제 2470 줌렌즈를 탑재한 상태입니다. 또한 이제 또 측면에도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수첩 정도를 넣을 수 있는 공간이 하나 탑재되어 있습니다. 반대쪽에는 이제 이렇게 플래시나 노출계 또 충전기까지 이제 이렇게 수납한 상태입니다. 또 반대쪽 측면에도 역시 이제 포켓 파우치가 있어 간단한 액세서리 등을 수납할 수 있겠습니다. 안쪽에서 이제 보자면 이제 이렇게 다양한 개인 소지품 등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이렇게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먼저 이제 지갑 정도를 넣을 수 있으며 이제 여권 하나가 딱 들어가는 사이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펜 파우치 두 개와 지퍼를 통해 열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또한 이제 후면에는 이제 A4 용지라든가 이제 아주 얇은 물건들을 넣을 수 있는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습니다. 또한 13.3인치 노트북이 딱 맞는 사이즈의 공간을 제공하는데 이 이상의 사이즈 노트북은 수납되지 않습니다. 후면에도 이제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가볍게 항상 이제 빠르게 꺼내야 되는 장비들을 이제 수납할 수 있는데 하단에 지퍼가 있어서 하단에 지퍼를 열게 되면은 이제 애슐러 롤러와 함께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전면의 수납 공간에 대해 보시겠습니다. 전면의 수납 공간은 이제 이렇게 잘 눈으로 보기엔 좀 힘들기 때문에 이제 말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크게 파우치가 두 개가 있으며 이렇게 또 금속 재질의 고리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이쪽에는 이제 장비를 수납했을 때는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지갑 정도 두께의 물건을 수납할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